요즘 서울 덕수궁 옆 서울 시립미술관 앞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이렇게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모여서 다들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데요. 자, 10원의 성지로 불린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승희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시내 미술관 앞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사 앱에 들어가면 주위에 동시 접속한 사람들이 뜨는데 버튼을 누르면 한 명당 최대 10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회사들이 밀집한 곳에 있는 이 미술관은 앱으로 돈을 벌려는 직장인들이 모이다 보니 10원 성지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왔어요. 직장이 바로 여기 근처거든요. 그래서 점심 빨리 먹고 사무실 직원들하고 다 나와서 여기서 한 20분 정도 하고 들어가고. 하루에 5천 원은 벌어요. 저도 이곳에서 포인트 받기를 해봤는데요. 5분도 안 돼 406원을 벌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이용자만 1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어제까진 무조건 한 명당 10원을 줬는데 이용자가 급증하자 오늘부턴 20명이 넘으면 1원씩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사람들에겐 귀할 따름입니다. 취업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재테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돈도 이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딱 3천 원 정도 모이면 배달료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의류회사 앱은 출석 체크할 때마다 50원씩 적립해주고 2주 이상 연속 성공하면 추가 포인트를 줍니다. 퀴즈를 풀거나 달리기만 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만 원짜리 옷을 산다 그러면은 2만 원을 포인트로 쓰고 이용은 그렇게 자주는 안 했는데 하고 나면서부터는 조금 아무래도 관심도 가고 좀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밖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성공하면 포인트를 주는 앱도 인기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대, 푼돈을 모으는 방식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